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젠2 신규 소식을 어느 정도 정리해 왔습니다. 말이 신규 소식이지 일주일 전부터 있었던 얘기도 있었고요. 하고 최근에 올라왔는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이 받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보기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팩트인 거 몇 가지 간추려 오고요. 그리고 루머인 것들도 몇 가지 간추려서 들고 왔습니다. 그냥 보는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라이젠 윈도우 1903 패치 이후 성능 향상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저번에 일단 제가 사과를 한번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생방 때이 스케줄러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알려드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번에 윈도우 1903 버전 패치는 스케줄러가 크게 변경이 되어서 라이젠이 CCX 구조인데 요 구조에 맞게 적합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윈도우 스케줄러가 여기다가 일거리를 던져줘요. 이게 CCX 구조거든요. 하나당 CCX1, CCX2에요. 코어가 뭉쳐있는 그 구조야. 얘들끼리는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걸로 연결되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죠? IF라고 줄여서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려주면은 코어가 요 안에서 끝나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일이라도 옆에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인피니티 패브릭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사실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 뭐 20%, 30%의 로드가 나오는 것들 있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구조에서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피니티 패브릭을 통해서 옆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모든 코어를 활용하라고 스케줄러는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옆으로 한칸 넘어가는 딜레이를 발생시켰죠. 근데 이번에 바뀌었는 거는 이거예요. 스케줄러가 일을 내려줬어요. 그러면은 스케줄러가 일을 내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합니다. 코어 1, 2, 3, 4 안에서 끝날 정도인가? 예, 로드가 높게 걸리지 않는 일인가? 그러니까 높게 걸리지 않는 일이면은 옆으로 넘겨주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넘겨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안에서 끝을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인피니티 패브릭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느려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딜레이가 생길 게 없는 거예요. 코어 요 안에서, 이 CCX 구조 안에 있는 코어들끼리만 싹 일을 하고 끝내는 거죠. 대치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지만, 솔직한 말로 종이 한 장을 두 명이서 이렇게 두고 가는 거는, 그거는 손해잖아요. 옆에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들자, 종이 한 장을. 그렇죠? 그 내용이랑 같은 거예요. 종이 한 장은 한 명이서 들고 갈수 있게 바꿔준 거죠. 이거를, 사실, 젠1 나왔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AMD에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주고 하다가, 드디어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능 향상이, 게이밍 성능이 꽤나 올랐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5%부터 15%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에 뭐이 사람 저 사람 올렸는 영상이 많아요. 그 영상 전부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그게 변인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주변 환경 요소에 의한 성능 변화가 있는데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대충 여러분한테 뭐 5%나 지금 10%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도 잘못 해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열심히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저도 팩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성급했네요. 그래서 퀘이사존 벤치님이 직접 만든 거, 변인 통제를 확실하게 해서 만든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믿으셔도 될까요? 저도 그분이 이제 통제했다고 적었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빡빡하게 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도 되는 데이터입니다. 테스트 플랫폼은 2600X RTX 2060 Ti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신 거고요. 성능 100%가 1809 버전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1903은 그거에 비해서 성능이 얼마나 변경이 되었냐 표로 나타낸 거예요. 딱 보면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1% 가까이 떨어졌는 것도 있고요. 0.2%, 0.1%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마지막 4K 상황에서만 3%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게임도 쭉쭉 보죠. 디비전 같은 경우는 뭐 1%, 1%, 0.5%,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는 4%, 4.5%, 뭐 1.3%,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게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뭐 낮게는 1%, 높게는 4%까지 혹은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심하게 성능 저하는 없었습니다. 아예 내려갔자 2%가 내려간 거예요. 올라갈 때는 4% 넘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903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903 버전에서 꽤나 많은 버그가 보고되고 있거든요. 대충 훑어봐도 10몇 가지는 돼요. 그래서 당장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보다 한 달, 두 달 기다리셨다가 그 버그들이 다 고쳐지고 난 뒤에 1903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성능 향상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미했다. 게임에 따라 뭐 1%가 내려가기도 하고 많이 오를 때는 4%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걸로 한번 보죠. 라이젠2 RPC 향상은 실상 11%.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보시다시피 일리사수 박사가 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15% IPC 향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대 대비 2%의 캐시 사이즈 증가, 두 배의 플로팅 포인트 증가가 얘기가 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 캐시 사이즈나 뭐 플로팅 포인트는 확실히 적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IPC 15%, 우리가 IPC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클럭당 성능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 IPC가 아니라 사실 리사수 박사님이 얘기한 게 살짝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코어당 성능이 15%가 오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6코어끼리 비교했을 때 15%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전세대 클럭이 다소 낮은 젠 플러스 2세대 기반이랑 이제 3세대 젠2 기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성능 향상이 15% 있었는데 실상 확인해보면 클럭이 4%나 5% 정도 올랐어요. 전세대보다. 근데 총 성능이 15% 올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RPC 성능은 클럭 성능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용어 자체가 IPC라 썼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차라리 코어당 성능이라고 썼었으면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성능이 총 15% 이상이 올랐습니다. 멀티스레드 성능은 18% 이상이 올랐다는 거고. 근데 한번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길래 저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요새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라이젠2는 수냉 쿨러 써야 되나요? 아니면 공냉 쿨러도 되나요?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도 나오기 전이라서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대충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퍼포먼스 퍼 와트라고 적혀있죠. Absolute World Power라고 적혀있기도 하고요. 이 뒤에 거는 절대 소비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CPU가 실제로 쓰는 소비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거는 같은 전력을 사용했을 때 퍼포먼스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얘기예요. 그래프를 보고 막 영어를 보면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2700X 대비 3700X는 같은 전력상에서 75%의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50W를 소비했을 때 75%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죠. 진짜 전성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성비가 무슨 상관이냐. 일단 CPU가 쓰는 전력량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에 맞춰서 쿨러를 사야 되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 소비 전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2700X는 195W, 3700X는 135W입니다. 135W면은 사실 뭐 2700 노멀이나 혹은 2600X 정도가 사용하는 전력 소비가 됩니다. 우리가 2700X도 공랭으로 많이 쓰셨죠. 심지어 공랭으로 오버클럭에 쓰신 분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 숄더링은 그 인텔에 사람들이 짭숄드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그 무른 연질의 금속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전도율이 훨씬 좋은
좋은 제품으로 중간을 그 숄더링을 해놨습니다. 숄더링을 해놨습니다. 쉽게 말해 연결달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랭으로도 커버가 됐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라이젠 2 이제 3000 시리즈도 그거 돼서 나오거든요. 숄더링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60W나 줄었다는 거는 공랭으로 3700X나 3800X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오버클럭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물론 실제 전력 소비량하고 발열량하고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얼추 유추는 되는 거죠. 예, 얼추 유추는 돼요. 그래서 135W인 3700X 혹은 요거보다 조금 높게 쓸 걸로 예상되는 뭐 한 150W 정도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3800X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랭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정도만 달아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3900이나 3950X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 전력이 꽤나 높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걔네들은 2열 그 일체형 순행 정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버클럭이나 PBO를 켜고 쓰실 거면요. 9700K 대비 3700X는 과연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실제 성능이 아니고 전성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전력당 얼마의 성능을 보여주느냐. 9700K가 100%일 때 똑같은 전력을 소모한 3700X는 156%입니다. 대략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 둘이 성능 차이가 50몇 프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일한 전력 소모 하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얘들의 최대 소비 전력은 얼마냐. 9700K는 160W 정도 쓰죠. 그리고 3700X는 135W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TDP는 실제 소비 전력이 아닙니다. TDP 생각하고 이상한데요. 9700K는 TDP 95W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9700이나 9900이 TDP는 95W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9900K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180W, 뭐 170W까지 막 넘어섭니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실제 소비 전력이 아닙니다. TDP는 실제 소비 전력은 9700K 같은 경우에는 157W였고 3700X는 135W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고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발열도 뭐예요? 3800하고 보통 9700하고 비교하잖아요. 아니면 뭐 9900하고 비교하든지 9900 대비 3800이 확실하게 전기를 적게 먹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발열에 대해서는 이제 젠2 앞으로 나올 3세대 라이젠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 세 번째 전력 소비량과 발열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네 번째 걸 한번 봅시다. 라이젠2의 패키징 디자인. 이거 실제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예요? 젠 구조. 근데 여기 글씨를 확대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3950X라고 적혀있습니다. 3900X가 아니고요. 사실 3950X도 이미 실제 패키징 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고 출격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9월달에 출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루머고 언제 나올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품 자체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 3900하고 3950은 같은 라인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서 수율이 좀 떨어지는 건 3900, 수율이 좀 좋은 건 3950으로 만들어서 포장까지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 포장이 이렇게 들게 돼 있는 포장인데 좀 이뻐요. 포장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여튼 패키징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섯 번째. 3400G, 3200G, 피카소. 피카소는 APU를 쓰신다는 분들한테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죠. 이 피카소 스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변경점이 클럭이 기존 2200 대비해서 3200은 4.0으로 한 7% 가까이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클럭 올라가는 만큼 성능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기존에서는 1100 클럭에서 1250으로 다소 올랐습니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쿨러는 65W급의 쿨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3400G에서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보세요. 바뀐 게 좀 많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게 일단 클럭이 0.3이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2400G 대비. 그리고
그래픽 성능도 마찬가지로 150 정도 상승했어요. 1250에서 1400으로 올랐죠. 클럭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쿨러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좀 더 두꺼운 놈으로.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하이 퀄리티 메탈 TIM이라고 적혔는데 이게 뭐냐면은 숄더링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품질이 좋은 금속으로. 인텔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걸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발열해소가 당연히 잘 될 거라 예상이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PB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오버클럭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얘기예요. 원래 2400G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PBO를 사용을 못했어요. 3400G는 확실하게 2400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PBO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PBO 쓰면은 기본적인 이제 성능이 뭐 8%에서 높게도 10%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존 2400G보다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쉬운 점은 얘네가 아시다시피 젠 플러스 기반이에요. 예, 7나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버클럭이 엄청 잘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기본 클럭이 엄청 높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뭐 전력 소비가 뭐 낮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소 발열이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쿨링 성능을 올려준 겁니다. 그래도 솔더링이 돼 있고 PBO를 지원하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가요? 그리고 동일한 가격에 보시다시피 가격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한 가격에 클럭이나 뭐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살짝 올라갔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다만 가격은 좀 더 내려줬으면 좋긴 한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여튼 팩트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젠2 다이 구조는? 젠2 다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CCD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는 CCS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전히 4 플러스 4입니다. 뭐 제품마다 다를 건데 3800, 3700은 요거 8코어 하나가 달려있고 밑에 IO 다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3900이나 3950 같은 경우에는 다이, 8코어급 다이 두 개에 밑에 IO 다이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씩 비활성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 플러스 3이 되면은 3600이 될 거고요. 이 코어에서 하나씩 비활성에서 3 플러스 3. 그리고 그게 두 개 붙으면 6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3900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기본 구조가 옛날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IO 부분만 이렇게 다이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지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4 플러스 4가 그대로 연결되는 건 똑같습니다. 리얼 8코어가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단점을 캐시 증가로 때웠기 때문에 그리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표로 게임의 성능이 얼마나 올랐는지 시연 영상으로 보여줬죠. 이 때문에 구조가 이전 구조랑 똑같아서 아쉬운데요. 아, 이전 구조랑 똑같아서 레이턴시가 긴 거 아닌가요? 뭐 다 틀린 말도 아니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게이밍 성능은 따라왔고 RPG 성능 향상을 올려줬고 정성비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IO 다이가 뭐 14나노라는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보신 분들 말로는 글로벌 파운더리죠. 예, 12나노 기반의 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또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X570 칩셋의 발열이 왜 이리 심한지 아셨어요? X570 칩셋의 발열이 심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칩셋 발열. 얘들 지금 X570 보드는 전부 다 밑에 뭘 달고 있어요? 한 가지 제품 빼고는 전부 다 팬을 달고 있습니다. 이 팬을 달고 있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IO 다이 있죠? 이 IO 다이를 그대로 가져다가 몇몇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아니면 몇몇 기능을 변환해서 만든 게 그 X570 칩셋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일단 칩셋 생산 단가가 비싸요. 필요없는 기능도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이 자체가 크기도 하고 거기다 전력 소비량도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높습니다. 최적화해서 만들었다기보다 CPU도 쓰고 X570 보드 칩셋 쓰고 둘 다 쓰려고 기능을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기능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장 라인을 여러 개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있거나 아니면은 생산 과정이 복잡해지지 않는 거죠. 획일화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득일 텐데 근데 실제로 생산 단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다이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필요없는 기능이 포함이 되니까 발열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570 칩셋이 다소 발열이 있는 겁니다.
전력 소비량이 늘어났기도 했고요. 다만 B550 칩셋은 이제 외주를 주어서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자체 생산이 아니고 외주 줬고 적절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넣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루머예요. 루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20년도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B550 칩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 직접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경우에는 발열이 별로 높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팬은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B550 기대하신 분도 많은데 우리가 사실 PCIe 4.0 기능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B450으로 아니면 B550으로 가성비로 만들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주 높은 성능의 M.2 SSD 사지도 않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그래픽카드도 요 다음 나올 최상위 버전을 사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B45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몇몇 회사에서 B450이나 X470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을 다 팔고 나면은 그 라인은 뭐 더 생산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회사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꾸준히 X470 생산하겠다라고 했는 회사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가성비를 찾으신다면 B450이나 X470 쪽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 소모량을 봤을 때 3600이나 3700, 3800 정도는 B450 뭐 바주카나 박격포 이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어로스라 이런 제품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B450 사시고 조합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 루머 소식이 있어요. X590 칩셋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스레드 리퍼용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그냥 X570의 상위 버전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루머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새로운 APU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금 2200G, 2400G를 대신한 3400G, 3200G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위에 거 4200G, 뭐 4400G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연말에, 올해 연말에. 근데 이것도 루머이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거나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나노 기반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뭐 젠2는 정규 램클럭이 32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텍스나 E3에서 시연했을 때 램클럭 3200을 했고 인텔은 2666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걱정이 팽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젠2의 메모리 컨트롤러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는 팩트입니다. 이해하셨죠? 뭐 5002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데 비다이 들고 있으시면 4000은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3200클럭 별거 아니잖아요. 3200클럭 이상도 더 올라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666인 인텔에 비교해서 램클럭 올려서 했으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텔 램클럭 올리고 AMD도 램클럭 올리고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 AMD가 램오버가 이제는 인텔보다 더 잘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루머 중에 하나예요. 어드레드 TV에서 나온 루머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이 가격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SUS 보드와 그리고 MSI 보드에 가격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놈이 대략 160불로 우리가 실제로 사게 될 가격은 2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20만원 초까지도 올라가겠죠. 특히 초기 가격은 좀 비쌀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Z390 X4 맨 처음 났을 때 얼마 주고 샀냐면 28만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1만 정도 하죠? 초기 원래 프리미엄이 좀 붙습니다. 메인보드가. 그래서 여러분이 욕할 거는 저도 예상이 됐는데 그거는 인텔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좀 비싸더라도 사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좀 나쁜 거긴 한데 가격을 올려서 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사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초기 출시가는 애초에 모든 가격 자체가 기존 라인보다는 뭐 20불에서 30불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 2-3만원 비싸게 사야 될 거라는 거 예상하고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젠2에 대해서 팩트와 루머 지금까지 나왔던 거 어느 정도 한 80%는 제가 추려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너무 신빙성이 없는 루머를 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벌써 24분 떠들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듣는 라디오로 긴 시간 아니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스케줄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딸려서 거꾸로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틀린 얘기를 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한 코어로 뭉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뭐, 반대로 내가 여러 개 나눠서 쓰게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반대였습니다. 여튼, 앞으로 생방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젠투에 관한 소식 정리해서 주말에 알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고, 더 팩트를 확실하게 추려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걸 약속하고 이만 신선조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